또 최근에 제가 시작한 제 채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타조, 동물 타조랑 타조를 이제 뭐 전기 자전거 타조, 뭐 전기 바이크 타조, 뭐 전기차 타조라는 컨셉으로 이제 제가 뭐 타보고 리뷰하는 채널을 한 2주 전에 시작을 했습니다. 준비는 한한달 정도 했었어요. 제조사를 만나서 제조사랑 계약을 하고 처음에 올린 이제 컨텐츠가 이제 코스트코에서 난리 난 역대급 전기 자전거 요 컨텐츠를 올렸는데 여기서 이제 조회수가 터지는 바람에 106만 회가 나왔고 이게 제조사랑 얘기를 할때 제조 대표님께서 코스트코에서 지금 전기 자전거 내가 5년을 걸쳐서 이제 납품을 했는데 그래서 코스트코 건을 먼저 좀 해주면 안 되겠냐라고 해서 아 그럼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해서 코스트코에서 난리 난 역대급 전기 자전거로 이제 콘텐츠를 열심히 만들었어요. 열심히 만들었는데 정말 이런 조회수가 터지면서 전국에 있는 코스트코에서 이 자전거가 완판이 됩니다. 완판이 되고 바로 그 다음 주에 이제 130대가 다시 재입고되는 이런 좀 말도 안 되는 일이 이 영상 하나로 이런 결과가 일어났고 저도 어떨떨했어요. 근데 딱 하나 느낀 거는 정말 유튜브 하길 잘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힘을 실을 수 있는 파워가 있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만약에 이게 지금 영상을 보시는 대표님들의 물건이나 서비스나 위탁 판매했던 제품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어마어마한 결과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런 확신을 좀 가지게 됐던 계기였고요. 그래서 이렇게 대표님, 제조사 대표님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갑자기 통화를 하는데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셨어요. 원래는 저에 대해서 이제 존칭을 하지 않으셨는데 갑자기 이제 대표님 어디에요? 이렇게 좀 저를 좀 이게 띄워주시는 그런 재밌는 좀 에피소드도 있었고요. 유튜브 판매를 이거는 롱폼이지만 롱폼을 해도 되고 쇼츠를 해도 되고 어떤 거를 활용해도 우리는 물건을 판매를 해서 이런 결과를 낼수 있다라는 거를 저는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도 이게 이제 막 시작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보다 한번더 이제 시도를 했을 뿐이지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좀 저도 했으니까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할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오늘 전달드린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유명한데 봤어요. 네. 전에 이 채널이 명언 채널이었지. 명언 채널이었어요. 그때 구독자 2천 몇백 명. 2100명? 2100명 정도 되는 채널을 작년 몇 월부터 안 했었죠? 10개월인가 돌렸죠. 거의 1년 놀렸어. 그래서 1년 정도. 수익화 단계가 아예 날아가 버렸어. 날아가 버리셨는데 거기 상품을 넣으셨어요. 드신 이유가 제가 명언 채널은 자기 개발을 원하는 연령대 분들이 보시던 채널인데 그 채널에 지금 이 운동도 하고 이것도 자기 개발과 연결이 되거든요. 그리고 표본이 상당히 매칭이 되는 콘텐츠를 올리신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채널 운영하시다가 정지했거나 멈춰 계신 분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고 지금 대표님처럼 코스트코에 올라온 상품 그냥 코스트코에서 제품 번호나 이런 데뭐 연락처 있는 데다 제안을 전달했잖아요. 그렇게 하신 거죠. 아니면 도매국 같은데 도매매 상품 갖다 테스트하셔도 되는 것 같고 충분히 그런 시도를 하시면 이거는 그래서 운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기다렸어요. 보세요. 106만 나왔어요. 조회수 2주 만에. 새로 고침할 때보다 올라가던데. 맞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의 들어서 감사합니다.